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체력 단련은 기본에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까지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만약 산에서 만나게 된다면 무조건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하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야산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시체들의 비밀, SCP-016-K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얼마 전 한국의 한 야산에서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머리 없는 시체들이 그것도 꽤 많은 수가 발견된 것. 처음만 해도 일정 범위 안에서만 피해자들이 발견되었다는 점 때문에 해당 지역에 서식 중인 산짐승에게 습격을 받은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또 산짐승의 짓이라 보기에는 굳이 머리만을 공격했다는 점, 절단면이 꽤나 깔끔하다는 점 등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꽤 많았답니다. 이는 소식을 전해 들은 재단 박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변칙적인 동물보다는 범죄 조직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대부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딘가 수상쩍은 움직임을 포착한 함 박사. 웬 정체불명의 비행기들이 살충제로 보이는 무언가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었던 거. 도저히 살충제를 뿌리는 시기나 방법 등이 납득되지 않았던 박사는 비행기의 정체를 추적했지만 왠지 재단의 정보력으로도 알아낼 수 없었답니다. 네. 재단의 정보력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요주의 단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에 머리 없는 시체가 변칙적 존재, 조금 더 정확히는 변칙적 벌레나 곤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현장으로 요원들을 파견했고,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보이는 존재를 요원들이 직접 목격하면서 녀석을 SCP-016-KO로 지정했으니, 016-KO는 깔따구 혹은 날파리라 불리는 곤충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가진 생물로, 겉모습 자체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은데요. 하지만 변칙적 존재답게 녀석들은 보통의 날파리에게선 절대 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변칙성인 단체 사냥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평소 수천만 마리씩 모여 집단 생활을 하는 016-KO. 하지만 녀석들은 사냥을 할 때면 마치 하나의 몸처럼 아주 체계적이고 분주한 움직임으로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대상을 능숙하게 사냥한다는 사실. 먼저 녀석들은 자신들의 사냥 범위 안에 사냥감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 즉시 두어 마리의 정찰조가 출동해 사냥감의 위치를 포착, 사냥감의 머리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는데, 얼핏 흔한 날파리의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 본격적인 사냥에 앞서 사냥감의 머리 크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상이 손을 이저으며 아무리 쫓아내려 해도 그때뿐 잠시 사라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날아와 끈질기게 측정을 이어나가는데요. 약 5분에서 6분간의 측정 이후 갑자기 사라진 녀석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때를 지어 나타나는데, 사냥감의 머리 크기에 따라 최소 수십만 마리에서 최대 수천만 마리가 동시에 사냥감을 덮친답니다. 물론 그래봤자 한 마리 한 마리는 5에서 8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인 공격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지만, 일단 워낙에 수가 많다 보니 대개 녀석들의 공격을 받은 대상은 극도로 당황해 이리저리 도망치다 절벽이나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특유의 인의 전술로 자신보다 훨씬 큰 대상을 손쉽게 제압해버리는 것.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수백 마리 정도 되는 특별한 016-KO 개체는 사냥감의 목덜미에 들러붙기 시작하는데, 녀석들은 마취 성분을 가진 타액을 주입하는 능력이 있어 금세 사냥감을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 흡사 반쯤 잠에 빠진 상태로 만들어 저항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데요. 이제 남은 건 본격적인 식사 시간. 대부분의 016-KO 개체들은 날카로운 턱을 이용해 먹잇감의 목 부분을 절단한 후 분리된 머리를 자신들의 서식지로 옮기는데, 이때 신경과 목뼈 이후의 혈관을 제거함으로써 최대한의 싱싱함을 유지하는 꼼꼼함까지 보여주며, 운반 이후 녀석들은 다시 한번 먹잇감의 두개골 상부를 절단한 다음 여유롭게 뇌를 먹어 치운다고 하네요. 박사들은 이후 016-KO가 보통 자신들의 서식지에서 1.5km 이상 벗어나지 않으며 사냥을 한다고 해도 3km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안전하고 확실한 격리를 위해 016-KO가 살고 있는 야산을 통째로 구입한 후 재단의 사유지로 등록했는데요. 이후 전용 감시초소인 시그마38을 세우고 경계를 따라 5m 높이의 전기철조망을 설치. 또한 200m 간격으로 이런 문구에 다소 익숙한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고 있답니다. 추가적으로 시그마38에 상주하는 요원들은 3인 1조로 경비팀을 꾸려 4시간 간격으로 항시 순찰을 돌고 있으며, 적대 세력의 침투에 대비한 레이더 감시 및 대공미사일 발사 준비는 물론 격리구역 전체에 대한 CCTV 감시를 진행 중이랍니다. 이 같은 격리와 동시에 현재 016-KO 격리구역은 D급 처분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만 해도 다른 동물을 먹이로 제공했던 재단, 실제로 016-KO도 원숭이나 침팬지 혹은 다른 포유류까지도 가리지 않고 사냥에 섭취했지만, 문제는 인간의 뇌를 섭취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녀석들이 서서히 활동 범위를 넓혀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결국 보다 원활한 격리 유지를 위해 매달 4회 이상 감시초소 인근의 철조망 출입구로부터 3.5km 떨어진 지점에 5명의 전기처분 판정을 받은 D계급을 투입해 016-KU의 먹이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이때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요원들은 강화슈트와 송기가 장착된 총기를 소지해야 하며 속박된 D계급들을 정해진 장소에 눕힌 다음 즉시 철수해야 하는데요. 현재 재단은 016-KU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다른 지역에 추가적인 개체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지속적인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